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반도체 DDR5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ISC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 비중이 5대 5도인데요. 올해는 이제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26% 증가한 1,53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서 한 140% 정도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CPU에도 최초로 이제 동사가 만드는 러버 소켓이 사용되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년까지 해갖고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 비중을 현재 지금 약 50% 정도에서 61%까지 좀 상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러버 타입 소켓이 비메모리 시장에 본격화되면서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 비메모리 분야로 좀 더 커지고 있고요. 이 추세에 맞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양산하는데 이제 테스트용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종목을 좀 크게 보는 이유는 DDR5로의 전환이 이제 차츰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가격 상승과 이제 교체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DR5로의 변화가 대부분 후공정에서 오는데요. 과거에 이제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소켓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30%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좀 신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에서 이제 도금 특허를 좀 인수를 해서 이제 5G 쪽 향을 좀 제품 준비 중이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번인 소켓이나 아니면은 테스트보드 같은 이제 신사업도 진출을 해서 이 부분이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R5 관련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눌림 아니면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을 좀 지우면요. 제가 지금 선을 여기 딱 하나 이제 24,700원, 25,000원 정도에 그려놨는데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돌파를 좀 시원하게 못하다가 여기도 못하다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요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되게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매우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종목을 조금 길게 중장기로 봐서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ISC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